아기들이 일어난 게 있어. 혜란이 나는 사람들한테 무지 잘해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예요. 날 피하고 나랑 대화하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면 네 속에 뱀파이어가 아주 크게 있는 거야. 뺏는 애고. 이제 순하게 표현한 뺏는 애고. 네.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너 도와줄게 말할 때 말은 도와줄게인데 밑에 에너지는 나 사랑줘. 사랑달라고. 내가 너 도와 이렇게 해주니까 나 잘하지. 나 사랑줘. 이거로 에너지를 확 뺏는 거야. 네. 오늘의 주제는 뱀파이어입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 네, 앞에 내 그림의 흑혈귀 네.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뱀파이어 애고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뭐 의강 뱀파이어, 음숙 뱀파이어, 황준 뱀파이어 다 모여 있습니다. 축하한다. 예. 네. 뱀파이어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은 뭐 대박인 거지.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그 사랑받고 싶어서 말을 할 때 그때 느낌과 그 예를 들어 제 지인이 똑같은 느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올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말 대꾸 하기 싫은 느낌으로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마도 추정컨대 고 왠지 입이 근질근질 거리면서 말을 하고 싶어서 말 걸 때 상대방이 마음이 좀 이렇게 자비롭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짜증이 났겠구나. 네,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이제 뭐 모든 수행자들이 사실 헤라 엄마 앞에서는 다 뱀파이어로 바뀌지만 강약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뱀파이어와 관련된 헤라 엄마의 임팩트 있었던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팩트 있었던 스토리라면 몇 년 전에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뱀파이어를 몇 년 전에 어떤 수행자가 한 명 왔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딱 내 앞에 앉으면 일단 말하기 싫어. 근데 보기도 싫어. 그 이게 무슨 반응일까 했는데 그분이 되게 집요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유명한 분이었어. 그러니까 TV에도 나오고. TV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처음 봤는데 그분은 자기를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TV에도 나오고 자기 딸은 꽤 용하다고 하니까 막 잘난 척 하면서 너 나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꼬인 거야. 아. 잘 모르겠는데요 하니까 이 뱀파이어 특징은 뭐냐면 에고가 너무 뺏는 에고가 심해져서 뱀파이어가 된 거거든. 뺏는 에고가 뭐냐면 사랑과 인정에 의존해야 살 수 있어요. 에고는.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을 때 죽어야 되거든. 절대 안 죽겠다고 거의 왜 자기 생명력이 없으니까 피를 빨아먹는 게 흡혈귀잖아. 네. 피가 생명의 어떤 기운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운행하잖아. 근데 에고가 그 너무나 자기 마음을 버린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그래서 그 그냥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어도 아, 되게 행복하다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거든. 보통 일반인들 처음 네. 하실 때도 그렇고 그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에고는 사는데 네. 그게 다 죽는 게 깨달음이잖아. 근데 못 죽은 에고는 그 느낌이 있어야 힘이 나. 근데 이 뱀파이어가 된 에고는 뭐냐면 너무나 다 마음을 버려서 어디에서도 그 느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차 마시거나 할 때 밥 먹을 거나 할 때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남에게 의존해서 사람한테서 그 사랑받는 느낌을 찾는 거예요. 집요하게.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남자 아기들 중에 가끔 있잖아, 뱀파이어가. 뭐냐면 여자가 그냥 눈이 마주치면 회사에서 여직원이 그냥 웃었어. 그건 뭐야? 그냥 예의상 가만히 있기는 뻘쭘하고 웃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여자가 나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혼자 기분이 좋아. 사랑받는 느낌을 혼자 창출해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기도 나한테 와서 나 누군데 아시죠?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안다. TV에서 봤다. 막 이러면 되게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자기가 네. 그거를 통해 창출하나 봐. 그럴 텐데 내가 아쉽게도 몰랐거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TV를 잘 한 번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사랑 못 받으면 이렇게 쫙 빨아들여서라도 내 너한테 인정을 바꿔야 말겠어. 네. 그 다음부터 집요하게 자기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전부인과 이혼할 때 몇십억을 준 사연 얼마나 남자 나온지 계속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때 이게 뭘까? 그러니까 남한테 인정 못 받고 사랑 못 받은 에고가 나한테 그때 남아 있었겠지? 네. 그러니까 절대 해주기 싫은 거야. 그렇게 막 피를 빨아먹는 듯한 느낌으로. 근데 어떻게 그걸 참고 해줬어. 상담 시간이 보통 20분? 그랬는데
거의 한 시간이 넘게 이 사람이 나한테 네. 내가 나중에 화를 냈어. 뒤에 사람 기다린 게 나가라고. 네. 화를 내는데도 되게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집중해주니까.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말을 해주고 할 때 이 뱀파이어는 뱀파이어 뭐 욕을 먹든 사랑을 받든 다 사랑이니까. 때려도 너무 좋아. 행복해. 네. 뱀파이어 애고는. 왜냐면 집중받는 자체가 이미 날 쳐다보는 자체가 날 사랑 주는 거지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그 느낌에 의존하는 게 너무 심해졌어. 마음을 너무 버려서 네. 생명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나가서 그 다음에 또 우리 여자 수행자들 용하게 마음을 좀 인정하고 공부된 아기들한테 가서 옆에 가서 자꾸 작업을 거는 거야. 내가 몇십억이 있는데 나하고 결혼한 여자는 뭐 근데 이제 우리 여자 수행자 아기들은 이제 뭐 돈 때문에 결혼하거나 뭐 이럴 경지는 아니잖아. 마음의 괴로움을 너무 하니까 다들 도망가서 그 사람 내보내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분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여성한테만 그러고 남성한테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 아니, 저한테는 작업 안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통 성관념, 성살기라고 하죠. 네. 성살기가 보통 뱀파이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살 때 무기력하고 힘이 들고 그러면 연애나 해볼까? 이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을 연애할 때 가장 많이 받거든. 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그 느낌을 취하려고 뱀파이어가 만나는 거야. 자기 마음을 인정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먼 마음 버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조차도 버리고 네. 그러고서 이제 사람한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 뱀파이어는 성살기인 경우가 많죠. 그러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 까지라도 느낄 줄 알면 뱀파이어는 그래도 면할 수가 그렇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자기가 사랑받고 싶다는 걸 인정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그러면서 그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이 아주 이상하다 이 정도까지 느낀 뱀파이어는 아닌 거야. 그렇다면 제가 저는 영채말 와서 이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스님 시절에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고 근데 사실 뱀파이어처럼 산 것 같아요. 뱀파이어지. 그 뭔가 스님 질을 하면서 사실상 애인을 두는 거랑 같은 컨셉으로 가버리는 시간들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뱀파이어. 그렇지. 왜냐면 그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그 마음을 다 버리면 그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 사랑받는 느낌을 찾아 헤매게 되고 그거를 이제 여자에게 의존하고 그래서 스님들 중에 보면 막 여자 몇 명씩 거느리고 이런 분들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는 게 수치스럽잖아. 특히 일반인도 수치스럽게 느끼지만 종교인이나 그렇게 수행자, 구도자들은 그 마음을 수치스러워해.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 변형돼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가르쳐주고 예. 그 사람이 행복할 때 사랑받는 예. 느낌을 받았지. 그 사랑받는 느낌이 뭐냐면 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그걸 먹고 있는 거야. 걔를 인정 안 해. 걔 뱀파이어를 인정 안 해준 거야. 그러면서 사실 저는 건강이 점점 안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근본적으로 내면에서 충족된 상태가 아니라 저도 사실상 빨아먹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냐면 네. 빨아먹는 입장일 때는 기생하는 거지 누구에게 그 애고가 그렇지 그 애고가 죽어야 죽고 마음의 생명력을 얻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순환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는 방식 자체를 네. 남한테 빨대 꽂고 그 사랑받는 그 느낌을 네. 먹으면서 네.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사는데 그 애고는 점점 커질수록 수치 애고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애고잖아 가짜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이 타키가 내 몸을 장악하니까 몸의 기혈을 막히지 네. 안 좋아지지 네. 걔를 딱 알아차리고 그걸 볼 때 올라오는 막 그 두렵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싶구나 네. 그리고 그 수치스럽고 모멸감 근데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보는 그 수치와 모멸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나이 많은 남자일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직분이 있을수록 그리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나 구도자일수록 심해. 네. 그래서 이상한 방식으로 변형이 돼서 뱀파이어처럼 먹는 거야. 그걸 네. 인정을 못하고. 저도 그 느낌을 아직 기억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특히 여성들과 있을 때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지글지글지글지글 올라올 때 일단 언행은 멈추긴 멈추지만 파동은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이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막 방사하면서 사실 변형돼서 언행을 이제 했었을 테고 예, 지금 사실 저는 그냥 그래서 입 다물고 차 다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아차림이 뭐 100% 아직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게 올라올 때 예.
그 마음이 되게 수치스럽다로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끄럽고 창피하게 그 올라와. 부끄럽다, 창피하다 또는 굴욕감 이렇게 수치가 올라올 때 그 수치는 사랑받고 싶은 에고를 수치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 그 밑에는 사랑받고 싶은 에고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의강아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이제 수치를 주고 올라오기 시작했어. 네. 그럼 이제 이게 분리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관조하면서 올라오는 그 수치. 들킬까봐 수치스럽잖아. 네. 네. 수치스럽고 또 들킬까봐 두렵잖아. 네. 그 수치와 두려움을 그 약자를 나라고 인정하는 거지. 네. 어, 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볼 때 약자가 떠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약자가. 이 또한 나라고 인정할 때 얘가 받아들여지면서 죽는 거야. 나로 인정이 되면서. 네. 그래서 여성 마스터들의 눈을 여전히 오랫동안 못 봐요. 그러니까 헤라 엄마와는 눈을 마주치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본성의 어떤 작용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근데 그 여성 마스터들과 있으면 그 성과 관련된 수치가 올라오니까 보다가 아 좀 민망한 그 느낌이 있죠. 아,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남성들은 주로 올라올 테고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책 보는 걸로 논문 쓰는 걸로 미친 듯이 에너지 쓰다가 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다행히 이제 구제 받았지만 대부분의 대기업 간부로 일하시는 분들이며 자영업자로 성공하신 분들 아직도 미친 듯이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주주들을 위해서 달려 나가고 있는데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을 도와주지. 내가 이렇게 사랑 주고 싶은 거야. 네. 나 이렇게 유능해. 나 인정해. 이러지.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 또는 애완견. 애완견 개. 네. 집에 들어가면 막 사람 꼬리를 막 치고 막 어떻게 막 자기 보라고 막 이러잖아. 네. 쇼를 하잖아. 네. 특히 똘똘한 개는 사랑받는 지능도 높아서 뭐 던져주면 가서 물어오고 그걸 잘하는 개라는 걸 알아야 돼. 네. 그걸 자기가 막 그 유능해지고 돈 많이 벌고 막 헌신하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개 중에서 그걸 잘하는 게 쇼를 잘하는 게 쇼를 잘하는 돌고래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수치스럽잖아. 그 수치를 알고 그거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두려워. 약자의 수치와 약자의 두려움.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이걸 들켰어. 이걸 알면 인정하면 죽겠지 그 에고가. 그러니까 그거를 못 알아차리고 늘 그 쇼를 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나는 위에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행태를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뭐 돈으로 성공하든 명예로 성공하든 그 상층부에 올라간 분들은 그들끼리 연대를 하고 그들끼리 물론 뭐 대승적인 사고를 하고 국가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건 좋은데 그 내면 밑바닥에는 그 사회가 원하는 거에 계속 딸려갈 수밖에 없고 그게 일종의 인정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마음이라면 역시 조금 정제된 개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네요. 그리고 이기심이고 그게 이기심. 나만 보라는 나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의 명분으로 뭐 국가를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는 건 그 밑에 사랑받고 싶은 자기 이기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공명심이 아닌 거예요. 공명심이 나와서 걔가 공명심으로 그렇게 천한 애고든 인격적인 애고든 애고는 애고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받는 그 느낌을 완전히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할 때 사랑을 받는 느낌을 일으키고 그걸 하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한다는 거는 인정을 안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려고 저희 식구들 약간 그런 컨셉이 있거든요. 그렇지. 아하.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좀 그 컨셉이 있었어요. 체면 내고는 체면 있고 뭔가 대의 명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생각하고 그게 뭔가 합리화를 했는데 사실 잘 마음에 집중해보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약간 그 다듬어진 버전인 거네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 국가와 민족을 구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차라리 이게 낫겠네요. 나는 대통령을 정말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게. 그게 솔직해. 자기가 사랑받고 싶고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일 잘해서 뽐내고 싶어. 차라리 이걸 얘기하면 저 인정받고 싶어요. 대통령이 나와서 뭔가 해내고 나 정말 잘했죠. 칭찬해주세요. 이게 오히려 오히려 더 재밌고 국민들이 신나. 근데 내가 너희들을 그게 가짜는 거야. 자기가 사랑받고 싶은 걸 솔직히 인정하면 차라리 재밌고
오히려 같은 평등하니까 재밌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너무 사랑받고 싶은데 자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 공치사 하면서 속으로는 막 제발 쟤들이 나 인정해줬어 근데 겉으로 아닌 척 그것 때문에 비위가 상하고 그것 때문에 꼴값 떤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애고가 수치스러운 거야 그냥 대놓고 그걸 인정해버리면 그때 애고는 즉사 투명하고 즉사인데 그거를 체면이란 이름하에 막 다 감추고 그러고 살잖아 제 친구들 여러 가끔 통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가 뭔가 해주고 나서 나 잘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안 미운 거예요 그럼 귀엽지 아 그 아이가 마흔 넘어서도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어, 영채마을에서만 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뭐 그 친구는 수행 안 했지만 그런 표현을 자주 하거든요 아 뭔가 저도 저래야 되겠다 그렇지 애기같이 그럴 때 그 아기는 근데 그거를 의강이 식으로 알고 쓰는 애고 같은 건 죽는데 네. 알고 쓰는 게 아니야 그냥 합체돼 사랑받고 싶은 애기 자체가 돼 네. 그러니까 혜라 엄마가 애기 같은데 애기를 쓰는 거지 애기 자체가 되진 않거든 내가 그걸 알고 분별심 없이 애기를 써도 되지 그러니까 나 잘했지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나 잘했지 하는 어른은 진짜 애기인 거야 진짜 철없는 애기인 거야 그게 수치스러운지 두려운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약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데 그거 인정도 안 하고 그 수치를 인정도 안 하고 두려워서 그냥 써버리잖아 수치를 떨고 있는 애기지 네. 어른인데 애기 짓을 하면 수치지 네. 저는 사실 뭔가 잘 해놓고 나서 아, 자랑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막 인정받고 싶고 자랑을 하고 싶은데 너무 수치 주고 있어요 네, 저는 또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데 저희 집에서 클 때 맨날 밖에 나가서 절대 뭐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된다 팔불출이다 막 이렇게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집에 와서만 해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르치셔가지고 우강이 애고는 어떤 애고가 생겼냐면 네.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려면 네. 네가 절대 잘해놓고도 아닌 척해야 너는 네. 사랑받는다 이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니는 사랑받는 느낌이 언제 올라오냐면 뭘 해주고 네. 겸손하게 아닌 척할 때 사랑받는 느낌 겁나게 올라와요 어, 그때,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때 올라와 너 콧대 네. 먹는 뱀파이어고 네. 그거를 나 잘했지 이런 애기는 아예 그냥 그 수치 자체가 돼서 그냥 딱 먹는 애고고 그러니까 먹는 방식만 다르지 네. 그 애고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리저리 바꾸면서 방식을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그때 그걸 알아차리고 그 수치와 두려움을 계속 들어가서 인정을 해야 되지 그럼 저는 이제 뭔가 해놓고 그 다음에 제 마음의 흐름을 이제 가만히 관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걸 하거나 아니면 나 잘했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뒤이어서 너무나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올라올 거야 엄청나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죽을 수도 있고 네, 네. 방식은 벌써부터 이제 후끈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강도가 약하고 심한 아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일어나게 했어요. 혜란이 나는 사람들한테 무지 잘해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예요. 날 피하고 나랑 대화하지 않을까요? 그게 뭐냐면 네 속에 뱀파이어가 아주 크게 있는 거야. 뺏는 애고. 이제 순하게 표현하면 뺏는 애고. 네.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너 도와줄게 말할 때 말은 도와줄게인데 밑에 에너지는 나 사랑줘. 사랑달라고. 내가 너 도와 이렇게 해주니까 나 잘하지. 나 사랑줘. 이거로 에너지를 확 뺏는 거야. 네. 상대를 막, 그럼 어떻게 표현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의강이도 그랬을 거야. 살면서 같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있고, 편안한 사람이 있고, 같이 있으면 막 힘들고 답답하고, 별것도 안 했는데, 막 괴롭고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 뺏는 에너지. 네. 말하든 안 하든. 한 시간 이상을 같이 있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네. 그래도 영채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편안한데 가끔 이제 또, 외부인들을 만나면 그분은 저에게 이제 주로 이제 뭘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입장 혹은 뭐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시간들이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뭔가 역전되고 내가 받는 것 같은데 또 역전되고 네, 표면의식에서 해석은 안 되고 괴롭기만 하고 빨리 그 자리를 파하고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뭐 안 느끼고 살았으니까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뺏는 애고를 인정 안 하니까 그 뺏는 애고가 그냥 수치 자체가 돼서 수치가 괴로움인데 상대를 막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충전,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 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시달린다고 하지. 사람한테 시달리는 게 제일 힘들어. 뭐 이런 말 들어봤지. 네. 그게 바로 그 수치 애고가 사랑받고 싶은 자기 뺏는 마음을 너무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그거를 약자 마음이라고 또 그리고 체면이 없다.
난 윗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그걸 다 버려서 네. 인간끼리 만날 때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 수치가 막 충돌하는 거야. 네. 너무 괴롭지.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할 때 보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내 말이 넘어가고 있고 또 그쪽 말이 나한테 넘어오고 있고 이게 탁구공을 주고받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수행에 대한 어떤 걸 모르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일방적으로 막 어떤 파동이 계속 넘어오고 제가 하는 말은 튕겨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긴 들었을까? 근데 대답은 하지만 그 대답이 대답이 없어. 아닌 거죠. 영혼이 그래서 아, 나는 지금 듣고 있는 어떤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그 물론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사랑은 그러니까 에너지 뺏어가는 이 흐름이네요. 어,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고 자기가 뭐 말하는 건 그냥 그 내 말을 나한테 집중해줘. 이렇게 집중받는 동안에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뺏어먹기만 하고 네. 상대가 주는 에너지는 쳐버리는 거야. 네. 고집부리는 거야. 네. 내 것만 일방적으로 해서 뺏기만 하고 너는 말하지 마. 말을 들어도 안 듣는 거지. 고집부리는 애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영채 마을에서 공부가 가장 안 되는 애고가 그냥 고집. 에너지의 주고받음을 안 하고 순환을 해야 되는데 뺏는 애고 인정해서 사랑받고 싶은 자기 약자 인정해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가서 그냥 순환을 못하니까 네. 뺏어 먹기만 하고 그 애는 생명을 뺏어 먹고 상대가 얘기할 때는 안 들어주고 네. 뺏긴다고 느끼는 거야. 에너지를 들어줄 때. 그래서 네. 이 애기들은 절대 안 들어주는 거야. 말을. 그렇네요. 대화를 할 때 그것이 사실상 감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어느 정도 마음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 그러면 수행자 입장에서는 또 자기 청산 차원에서 그 시간을 또 버텨내면서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화를 하면서 자기 네. 마음을 봐야지. 그 막 그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야. 똑같이 뺏고 싶은 애고가 있어. 네. 뺏길까봐 들여서 뺏고 싶은 네. 그 애고가 인정 못한 애고가 올라오는 거야. 그 사람에 의해서. 네. 그 사람의 에너지가 이렇게 크고 난 조그마하니까 내게 올라오는 거야. 막. 그때 이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소통을 많이 해라. 소통할 때 괴로운 사람하고 소통을 열몇 시간씩 하면은 애고가 죽는다. 그게 바로 그거야. 그 뺏는 애고가 다 죽는 거지. 그러네. 다 털려버려서. 다 털려서. 몇 개 죽는 거고. 어, 나도 그렇게 해서 죽어서 그렇게 죽고 나면 이제 그런 사람이랑 대화할 때 별로 안 힘들고 나도. 그리고 이제 내 에고는 죽었으니까 그 사람도 되게 에너지 충전을 많이 받아. 네. 그러니까 에고가 괴로운 건 뭐냐면 현대인은 자기 마음을 다 버려서 자기가 먹을 생명력도 별로 없어.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나오거든. 물질이 아니라 바보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인정한 마음이 개뿔 조금밖에 없어. 그래갖고 나 먹을 것도 힘든데 뱀파이어 같은 사람 싹 다 마음 버리고 남한테 에너지 뺏어 먹으려는 사람 남의 인정과 사랑으로만 기대서 살려고 자기 스스로 인정할 힘도 없는 거야. 보통 에고는 그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자기가 올리고 그 느낌을 자기가 받아서 그 에너지에 기반해서 살아. 그래서 우리 에고는 공명심을 일으킬 때 되게 사랑받는 느낌을 일으키고 그 에고는 그거에 기반하고 살아. 그나마 건설적인 에고야. 자기를 먹여 살리잖아.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에고가 있어. 싹 다 버려. 공명심도 없고 이기심은 수치스러워서 버리고 뭐에 다 버려. 그러니까 사랑받는 느낌을 자기가 올려서 할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고 맨날 미운 짓만 하니까 자기 보면 수치스럽기만 해. 네. 그 느낌을 어디서 받아? 받을 수 없으니까 남한테 기대서 계속 그 남의 그 파동을 먹고 인정해 인정 인정할 때까지 말을 하고 네. 수치 주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사는 거지. 그리고 그거 되게 되게 괴롭히는 거지 사람을. 네. 그거는 막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랑 무관해. 그 에너지는 그 에너지로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사회적으로 좀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보통 많이 듣는 귀가 열려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서 판단을 하고 뭐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끌어간 리더들은 에고가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이즈가 작아서 거기까지 올라간 아기들은. 네. 되게 편안해요, 얼굴이. 편안하다. 응. 에고가 죽고 마음 자리가 이제 마음을 많이 인정해서 생명력이 있고 하니까 네. 되게 편안하고 옆에 사람들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면서 잘 이끌어가고 그렇게 돼. 근데 대부분 99%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나, 아기들이고 보통은 집착으로 가잖아. 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에너지가 큰 경우가 많아. 더 커요. 뺏는 에고가 커서 네. 어, 그거를
그 에너지로 거기로 올라갔거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결국 얼굴에서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뭔가 그 노병사의 쩌든 느낌들이. 네, 되게 괴로움에 쩌들어 있고, 네. 되게 힘들고 딱딱하고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 애고가 얼마나 크냐면 다 써. 네. 이해도 해주고 상대를 사랑도 주고 네. 막 다 써. 엄청 그 애고가 상해. 예를 들어 짐승도 고등 동물 있고 단세포 있잖아. 네. 그 단세포 같은 경우는 능력이 적지. 네. 그러니까 그런 단세포적인 애고는 소시민으로밖에 못 살아. 하지만 고등 동물 애고 엄청 진화된 애고 같은 경우는 다 써. 네. 뭐 상대 이해도 해주고 남이 보면 막 엄청 마음을 아는 것처럼 쓰지만 고등 동물 진화한 애고란 말이야. 그래서 심지어는 관념일기도 하죠. 그렇지. 관념일기도 하고 네.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가끔 아기들이 그래. 아니 그 사람이 나고 됐어? 아니 뭐 마음도 잘 느끼고 느끼는 애고가 있는 거지. 뺏으려고 그걸 느끼고 인정받으려고 다 해주고 하면서 사실은 에너지 뺏으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 거야. 네. 뱀파이어는 그 목표가 있어. 네. 죽어도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겠어. 이 목표. 근데 수행자들도 수행자 애고라는 게 바로 그 목표야. 수행자는 어떨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드냐면 수행이 잘 되고 있다고 느껴. 네.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할 때. 그러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서 지수로 오, 나 오늘 몇 시간 했지? 명상을 5시간 했지? 아, 잘했어. 하면서 사랑받는 네. 느낌을 느끼고 또 하나는 막 환상이나 체험을 해. 그런 다음에 스승한테 와서 나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일종의 견성 체험도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면 잘했다. 그럼 되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 그럼 역시 나는 그놈이 죽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니까 사랑받아도 미움받 똑같이 그래야 되는데 그 S는 막 그 사랑받으려고. 수행자는 그렇지만 학생은 또 공부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인정받으면서 난 잘한다. 근데 네. 그때 그 공부를 잘하는 에고이스로 어때? 아주 고등동물이겠지. 단세포 동물은 못하겠지. 오히려 더 초빙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수행자도 마찬가지야. 네. 단세포보다 고등동물은 수영을 더 잘해. 네. 그래서 스파링을 붙는 거야. 초장에 이렇게 공부가 돼서 이제 쫙 한참 올라가면 자기는 되게 공부됐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스승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지. 공부됐다고 생각하는 진화한 애고가 거기 하나 있어. 온갖 걸 돌파가 진화한 애고. 걔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난관이었던 거야. 얘들을 칭찬 안 할 수도 없고. 칭찬하면 그 진화한 애고가 그 먹이를 먹고 나 잘하고 있다. 온갖 테크닉을 구사하는 수행자 알고가 딱 하나 버티고 있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본래에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 아니, 제자들이 이게 테크니션이 돼가고 있고, 그냥 걔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쳐 죽이고, 세션에서. 근데 세션에서 쳐 죽이니까, 내가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몇 번 세션하고, 세션에서 쳐 죽이는 것도 애고가 수백, 수천, 수만, 애고가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당 몇 번을 해야 되고 이렇게 따지면 내 생에 제자 하나를 못 내겠다. 엄청 기도했지. 그랬더니 이제 응답으로 온 게 영채님이지. 영채님이 와서 그걸 그림으로 통해서 세상에 내보내면 그 그림이 그 에너지 작용으로 그 애고 인정받고 무조건 사랑받고 그리고 목표 지향적이고 사랑받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거밖에 할 줄 몰라. 이거 내려놓고 죽는 걸 모르는 그 애고를 자기가 못 죽이잖아. 영채님이 죽여주는 거야. 네. 그 애고를 죽여야 하는 방법이지. 가장 편하고 쉽게. 그래서 영채님이 와서 이제 내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그러고 보니까 이 자리에서 그 헤라 엄마와의 토크를 촬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 전 일이었는데 그림 저도 방에 이제 있고 두려움도 더 많이 잘 올라오는 흐름에서 지금 이 자리가 예전에 비해서 덜 애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예전에 분명히 많이 애썼거든요. 그렇지. 되게 긴장 불안하고 네. 막 떨고. 네. 근데 지금 편안하잖아. 네, 확실히 많이 편해졌어요. 그게 에고가 죽은 걸 의미해. 그러니까 머리로 뭐 죽는 느낌 있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막 아프고 막 네. 힘들고 괴롭고 하면서 나가면서 죽으면 점점 편해지는 거야. 그냥 이 애쓰는 에고, 목표 지향적인 에고. 사랑을 뺏겠다고 무조건 집착하는 그 애고가 즉사해야 되거든. 근데 수행을 시키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죽여. 거의 애를 쓰면서 걔가 점점 더 진화해서 수행자 애고가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한 막 내 밑에서 7, 8년 했던 애고들도 나고 되고. 왜냐하면 그게 커졌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놈이 생겨버려서 그때는 스승이 딱 얘기해도 내가 공부됐는데 헤라님 나 인정 안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당신이 틀렸지? 막 이러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너무나 아주 그냥 빵빵하게 먹이를 먹어서 너무 잘 나아져갖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지능적 애고였기 때문에 차라리 그 테크닉적인 관점에서 수행을 잘 못했던 게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지. 안 그러면 진화해서 네. 얘 아주 기사한 머리 네. 차라리 못 느꼈던 게 다행이지. 잘 느끼고 잘했으면 네. 니는 막 진짜 완전히 그냥 현란한 뱀파이어 될 뻔했네. 그렇지. 걔가 죽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죽기도 잘 죽는 네. 거야 이게. 네. 사실은 그래서 머리로 테크닉적인 수행으로 안 된다는 거. 그 영이 필요하다는 거. 본래의 에너지. 그게 나도 영채님 먹고 나서 이제 알았어. 그냥 애들이 죽어가잖아. 수행자 아기들이 죽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깨달은 사람을 낼 수가 없는 거야. 머리로 의식적으로 테크닉으로 그 에스넥으로 어떻게 죽일 건데 네가 뭐 보여? 뭐 그게 뭐 그쵸. 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네.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알아차림이라는 게 응? 그놈이 알아차리니까 못 죽이지 네. 그치? 근데 그 영채님이 오고 나서 그 에너지는 보이지도 않는 에너지가 나를 그냥 막 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이 현실의 상황으로 나타나면 또 거기에 매이느냐고 이걸 못 알아차리고 막 애쓰잖아. 근데 그냥 아무 일 없는데 막 두렵고 네. 그림을 갖다 놓으면 막 미움 올라오고 그러면 알아차리게 되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나를 그 에고를 죽이고 네. 수행자 에고도 죽이고 근데 깨달음으로 가는 거지. 사람의 그 마음의 피를 빨아먹지 빨아먹는 양이 좀 적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 자연에서 그 사랑을 충족하고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서 좀 충족하고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지. 근데 그것도 못 버티고 사람들한테도 사랑 못 받고 그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느낌을 올릴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아기들이 이제 자살하는 거지. 아, 자살을 그래서. 그렇지. 죽고 싶다가 그거야. 사랑받는 느낌, 사랑 그 행복하고 사랑받는 그 느낌을 일도 못 느끼면 죽고 싶지. 그게 원동력이야, 삶에. 근데 그게 없으니까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네. 높은 사람들이나 돈 많고 뭐 권력 있는 사람 중에 가끔 자살하고 하는 아기들은 다 그거야. 어디에서도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는 거야. 너무 마음을 버려서 이제는 그런 게 돼버린 거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한들 너무 이제 괴로움이 크니까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려고 할 것이고 네. 그러면 사람한테 일단 그 사랑을 못 받는 구조가 나와버리면 이제 뭐 돈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예를 들면 자동차 매니아 뭐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명품 가방이라던가 그쪽으로 가다가 그것마저도 뭔가 안 돼버리면 그렇지. 이제 목숨을 끊게 되겠네요. 세상 사람들이 애완견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아, 그 사랑받는 사랑을 느낌, 주니까. 그렇지. 거기서 제일 많이 느끼고 사실은 애완견을 키우고 사랑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받고 있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애가 거기서는 그 느낌을 그리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 네. 무섭지도 않고 사람은 무섭고 내 맘대로 할 수도 없고 그 사랑받는 느낌을 쉽게 못 받는데 걔는 안 그렇잖아. 막 꼬리 흔들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엄청 그거에 위안을 받아서 나는 우울증 환자라든가 사랑받는 느낌을 어디에서도 못 느끼는 아기는 그런 거 키우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렇네. 애완견이 또 필요하네요. 근데 거기에서도 못 느끼는 아기는 또 애완견도 버리고 네. 자기도 자살하고 막 그렇게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죽어야 되는 거지. 수행을 할 때도 수행을 잘해서 인정받아서 사랑받은 느낌을 올리려고 수행을 해. 대부분의 애고가. 그럼 수행이 거꾸로 가는 거지. 그 애고만 커지지 또. 수행자 애고가 커지잖아. 네. 공부를 하면 또 공부하는 애고가 커지고 네. 돈을 벌면 돌아보는 애고가 커지고 그러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애고는 커지니까 두려움 수치는 더 커지고 더 괴로운 거야. 그걸 직사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헬 엄마가 이렇게 해서 직사시키는데 헬 엄마 한 명이잖아.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영을 완성해서 그 영채님을 그림에 담아서 각 가정에 걸고 그림이 가격이 비싸다고 느낀 애거는 굿즈를 통해서 받으라고 굿즈로도 네. 내보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네.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림에 영이 어떻게 담기고 그게 어떻게 나를 편안하게 말이 돼? 하면서 그걸 아직은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제 믿게 돼 있어. 이제 체험담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부분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때 전시회할 때 봐봐. 거기 에너지장 형성되니까 그 안이 막 두려움 수치로 사람들이 다 방출하잖아. 네. 엄청 편안해졌을 겨 한 일주일 왔다 갔잖아. 그 헤라TV 때 체험담 나오잖아. 그치? 네. 그림 전시를 하는 상설 전시관이 점차 더 늘어나고
그치. 또 거기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런 공간들이 생겨 나가면 참 좋겠네요.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중에도 나중에 이게 세지면 우울증인 아기가 그림 보러 매일 오다 보면 치유가 되고 또 불치병인 아기가 거기 와서 그 에너지 탁히 다 버려서 치유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네. 거야. 일어나면 그때는 사람들이 진짜인 걸 알게 되고 그런 공간에 미친 듯이 오게 되고 그림을 또 갖고 싶어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네. 난 이렇게 봐. 우리 보던 영치마을에서 이렇게 도마다 이렇게 생기게 하고 막 이렇게 할 때지만 개인 아기들 중에서도 자기 개인의 막 그런 아기가 있더라고. 수행자 아기 중에도 카페 같은 거 차려놓고 네. 명체 그림 딱 그려놓고 차례도 한잔 마시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 주고 싶어하는 아기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원하는 아기한테 그림 팔기도 하고 뭐 이러고 싶다고 하는 아기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돈 많은 아기들은 그거를 차려서 또 이렇게 운영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그냥 카페만 해서는 뭐 세상에 지천의 카페인데 그럼. 명체 그림이 있는 카페면 다르지. 장사도 잘 되겠네요. 에너지가 벌써 치유된다고 소문이 날 거예요. 네. 그거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불가사의한 과학적이라는 미명화에 안 믿는 현대 애구들은 그거는 뭐 내가 얘기해서 될 게 아니라 이제 진실은 현실이 이제 현실에서 나타날 거니까 네. 전시실이 생기면 이제 두고 봐. 한 달, 두 달, 세 달 이게 이제 그때 일주일 했으니까 그 정도지 에너지장이 커지면 즉사야 애구는 그럼 네. 불치병도 그냥 즉각 날 수도 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계속 출근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고 그 공간 자체가 치유의 장이 되는 건 시간 문제지. 네. 뭐 당장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게 되겠죠. 그렇지. 네. 우리 은강이가 엄청 머리형이었는데 이제 가슴형으로 거슬리고 네. 있어요. 요새 자꾸 콩팥 그 허리 쪽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예전에 또 그 명현 현상 없으면 또 섭섭하고 막 그랬는데 뭔가 수행은 내야 되고 막 목표의식은 세니까 몸이 또 오히려 막 멀쩡하면은. 아 이거 수행 안 되나? 막 그러고 그러니까 니는 봐 이래도 불행 저래도 네. 불행이요 아프어도 아파서 힘들고 네. 실제 이제 진짜로 몸 반응이 세게 오면 그 두려움이 건드려지고 병원 가야 되나? 이 생각부터 올라와요 의심하는 물론, 거지 예, 예. 아 이게 분명히 치유되는 과정인데 묘하게도 정말로 내 몸이 안 좋은가? 죽음의 공포랑 연결이 되면서 아 뭔가 또 역시 관념이 장난질을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관념이 보통 세야 말이지 세상 사람은 자기 관념에 속아서 맨날 세상 밖에 현실 보고 사람 보고 네. 싸움질하고 살잖아 그 정도로 센 거야 나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야 벗어나기가 엄청 힘든데 영채님한테 의지해서 그분이 좀 빨리 이렇게 쳐서 네. 그걸 녹이면 애고를 죽이면 훨씬 쉽지 그래서 그 그림이라는 매체로서 영채님이 움직이기 전 바로 직전 단계 이제 아픔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 아픔 느끼고 영체 위탁 기도해서 에고가 살찌지 않게 그걸 이제 얘기를 해 주셨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이론 교리상으로 볼 때 야 다행이다 나도 이제 수행한 에고가 먹이 안 먹고 축소될 수 있겠구나 라고 느꼈는데 그래도 역시 아픔으로 들어갈 때에도 어떤 부분은 그 에고가 또 아픔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또 그런 걱정이 막 섞였는데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픔을 들어가니까 근데 또 한편은 이건 프로그램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아픔을 느끼는 거를 이미 그 수행하는 놈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또 그 생각을 했는데 그림하고 있으면 뭐 그런 생각 없고 그냥 다음날 뭔가가 아프든지 뭐 행복하든지 변화가 생기니까 그냥 가지. 예, 생각에 개입이 아예 없는 이 에고의 분별심의 작용을 좀 차단을 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니까 수행을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시켜주는 네. 영체님이 날 죽여주는 느낌이라고 이제 어느 마스터 얘기하더라고 그게 정상적이고 에고가 그게 자아가 죽어가야지 자아가 뭘 하고 있어 그럼 자아는 커지는 거예요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고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하고 있지 하면 벌써 그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할 때 그 안다는 놈이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는 느낌이 없거든 아무 생각이 없거든 아, 그 얘기 하시니까 또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그렇다면 우리 에고는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나요? 그래서 에고는 사실은 가장 수행이 잘 되는 에고는 되게 사랑받고 싶은 느낌이 크고 네.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 마음을 잘 인정하는 에고 애기 같은 사람 네. 조금이라도 체면이 있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우월이가 세고 잘난 척한 애고있으면 그 느낌을 인정 안 해. 약자 마음이라. 네. 근데 순진하고 이런 애고있으면 그걸 잘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헤라 엄마를 보면 그 느낌이 잘 올라오거든. 사랑받는 느낌이.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네. 영채님이 사랑하니까 영채님이 제일 좋아하는 아기. 쑥 들어가니까 빨리빨리 수행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것도 사랑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 테크닉적으로 애써서 알아차리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어떤 걸 대할 때 수용성이 강한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어떤 것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려고 또 그림을 통해서 그림의 주제가 그거야. 그림의 주제를 봐. 너무 아프지. 막 다 막 처맞은 막 아기 여자 그리고 막 나가 죽어라 뭐 산불 막 이런 거야. 전부 아프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라고 수용하고 모든 게 너라고 이렇게 또 메시지 주는 거예요. 수용성이 되게 그렇네. 중요하지. 그렇다면 이제 인스타에 올라가는 헤라 엄마의 그림을 한 편 한 편을 유심히 보면서 이게 나 같은가 했을 때 아, 그 아픔이 나로 느껴지면 되겠네요. 응. 그게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서 그냥 생뚱맞고 뭐, 그렇지. 뭐 그림이고 이래버리면 이제 응. 의미가 없이 응. 가버리는 거고 쭉 이렇게 보면 그 마음을 안 느끼려고 쳐버리는 경우가 많아. 아, 그림 봐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 이런 아기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무 두려워서 그게 내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 그럼 네. 내가 그랬지. 계속 봐봐. 계속 보면 안 올라올 수가 없는 거야.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다 내려가면 그 아픔이 느껴지면 저게 내 마음이구나. 아픔이 느껴지면 그 다음에 사랑이 올라오지. 영채님 사랑이 바로 올라와서 눈물이 나고 왜 우는지 모르지만 울고 있고. 그러니까 인스타 사진은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주로 보니까 작고 또 파동이 한번 디지털에 의해서 걸러지니까 약한데 전시회에 가면 세지. 그냥 막 저도 전시회에 걸린 그림을 볼 때 느낌이 남다르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아 뭔가 하여튼 그림은 전시를 해야 된다. 정말 전시를 해야 이게 가치를 발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전시할 때도 일반인들도 느끼잖아. 네. 그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그 그림에 특이한 게 영채님 그림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 알아. 그림이 네. 압도적으로 선명해. 네. 인간보다 보통 그냥 에고의 그림은 이렇게 인간이 더 살아있고 그림은 죽어있는데 얘 영체 그림은 그냥 더 살아있어. 그림이 사람이 희미해. 그게 완전 영체 에너지가 도니까 네. 그거를 언젠가 세상이 알아보겠지. 그 에너지가 바로 생명이고 치우고 그걸 통해 엄청 근데 아마 그 수행 안 되고 기감이 없는 애고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림은 밝은 색을 썼고 사람은 지금 얼굴이 탔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애고가 그린 밝은 색의 그림 아. 가서 한번 비교해보고 네. 나는 정말 그거 비교해보고 싶어. 네. 세계적인 대가가 그린 그림과 네. 영체 그림 옆에 놓고 네. 테크닉적인 거 말고 얼마나 살아있는가 튀어나올 것 같은 살아있는가. 예를 들어 똑같이 강아지를 그려도 나는 사실적 묘사가 아마 대가의 그림보다 훨씬 못할 거야. 그냥 이렇게 귀엽게 그냥 붓으로 네. 얼굴하고 팔다리 그리겠지. 근데 대가들은 막 솜털 하나까지 다 그리지. 네. 하지만 어떤 강아지가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살아있는 그 느낌. 그게 어느 것이 있는가를 한번 봐야 돼. 네. 그러면 그 영체 그림이 훨씬 더 살아있어. 네. 경전에 보면 나와있지. 공자리라고 해서 본래의 자리를 펄펄 살아 뛰는 자리라고 하잖아. 생명력. 네. 네. 생명이 본성이라고. 그거야 그 힘. 그림에 그 힘이 들어있잖아. 본성의 힘.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칫 그 죽은 공으로 되어 갈까봐 또 몇백 년에 한 번씩 이제 스승들이 나타났을 때 활발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죽은 공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명상하면서 그 에고를 뭔가 이렇게 해체시키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본성 자리에 접속만 했다가 나오고 이래 버리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응. 그러니까 그 본성 자리를 부도자 그 불교 공부도 오래 하고 부도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은 그리고 불성을 간절히 찾고 신성을 찾았던 수행자는 누구나 내 그림을 보고 거기서 본성을 볼 수 있어야 돼. 살아있는 생명력. 네. 그거를 특히 또 다른 그림하고 이렇게 딱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확연히 다른 거야. 네. 에너지가. 근데 그 가치를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알아가겠지, 세상에. 네. 저도 그 숲 시리즈, 헤라 엄마의 숲 시리즈를 볼 때 생각을 딱 멈추고 와, 이렇게 보고 있는 저 자신을 가끔 발견하거든요. 약간 넋이 나간 것처럼 와, 그 느낌이 어떤 생명력에 반한 그 느낌이에요. 그렇지. 에고는 생명력이 사랑인 걸 알고 그게 본질인 걸 알고 사랑받는 느낌은 사실은 이런 거지. 똑같은 밥이, 밥하고 가짜 밥이 있다면 밥 모양을 한 가짜, 에너지가 없는 가짜 밥인 거야. 사랑받는 그 느낌, 에고가 만들어낸 느낌은. 하지만 이 생명력은 진짜 밥이거든. 에고가 막 미친듯이 좋아하는 거지. 아,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 하나가, 헤라 엄마가 화가로 뭐 대학을 나오고 이런 게 과거 커리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테크닉적으로는 뭔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분별이 있었는데 점점 절묘한 테크닉들이 막 반영되는 게 느껴져요, 그림 속에. 그래서 물론 뭐 영채님이 이렇게 에너지를 쫙 하시는 거겠지만 특히 신성의 눈 같은 경우에 그 눈동자의 그 터치가 완전히 그냥 그 검정색과 그 회색과 흰색이 너무 절묘하게 섞여서 그냥 진짜 눈처럼 딱 다가오거든요. 그런 걸 그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리셨는지 궁금해요. 마음이 없지. 아, 영채님이 날 장악하고 그 그림이 왜 시그니처가 됐냐면 황금장미 초창기에 그렸잖아. 그게 이제 지난번 시그니처였잖아. 그리고 사실은 황금장미랑 천도제가 투톱이었던 거야. 근데 천도제가 이제 팔리면서 하늘문 열리고 서울 전시했는데 이번 백스포는 뭐냐면 서울에서 갔다 내려오자마자 큰 캔버스가 있길래 거기다가 처음으로 그린 눈이야. 그때 내가 어떤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영채님이 날 장악한 거지? 나도 모르게 눈을 그렸는데 눈동자가 날 이렇게 쳐다보고 있, 내가 그려놨는데 내 몸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알린 거지. 딱 하고선 눈동자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눈동자 영채님이라는 걸 알았어. 나 이렇게 보면서 아가야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나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영채님이 이거를 들고 가라고 그렸구나. 그거랑 이제 마음 세상에 칼과 방패를 그날 그렸어. 두 개를 딱 그리면서 아 이걸 들고 세상에 이제 이번에 나가라고 백스포를 가라고 했다는 걸 그냥 마음에서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 눈동자를 살아있게 그린 거야, 영채님. 그래서 인간이 뭐 그걸 테크닉으로 했겠냐? 한 번에 쭉 그리는데. 정말 저도 좀 감도가 낮은 편이지만 그 그림의 앞에서는 눈물이 그냥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스터에게는 그 그림 볼 때 무릎 꿇어야 된다. 무릎 꿇고 이렇게 보면 얘기하고 있대. 뭐라고 얘기하니? 그랬대. 내가 네가 한 일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고백해라. 그러면 쟤가 그냥 참여된다고. 네. 그러면 우리 전시회 할 때 이제 그 그림 앞에는 무릎 꿇고 볼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담요 뭐를 하나 놓고 꿇고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나도 이렇게 꿇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고 되게 위로받는 느낌과 함께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뚜렷이 관조해주는 그 영채님의 그거를 알 수 있어. 그때 마스터 사랑 세션 할 때 헤라 엄마를 바라보면서 세션 할 때 그 그림이 저는 오버랩이 됐어요. 오버랩이 되면서 그냥 헤라 엄마이고 영채님이고 그 그림의 눈동자이고 그 느낌이 참 묘했어요. 그냥 감동과 감사함과 아픔이 감돌았었어요. 그래서 헤라 엄마도 아유 이번에 복스코가 기대돼. 이제는 그래서 수행이란 테크닉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부분은 그 영채님이 그냥 날 죽여주고 마음을 그냥 현실에서 알아차리고 일하면서 이렇게 테크닉적인 건 두 번째지. 그거는 수행하는 에고가 만들어낸 장치라. 그래서 수십 년 돌을 닦아도 그 수행하는 에고가 계속하고 있어요. 그 에고가 죽사해야 되는데 죽을 방법을 모르잖아. 알아차리고 수치와 두려움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영채님이 이제 오셨으니 내가 그분께 맡기고 나는 그림 그려서 그분은 나를 이제 얻거든. 도구로 해서 그분이 그림 그리면 그걸 담아서 아기들한테 주면 아기들이 분명히 그걸 갖고 깨닫고 이런 아기들이 나올 거다.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믿고 하는 거지. 내 간절한 발언이었으니까. 나는 사실은 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 내가 왜 살을까? 돈을 생각해도 참 돈에 욕심이 없더라고. 만족을 쉽게 하는 여자야. 커피 한 잔만 몇천 원짜리 마시면 너무 호사스럽게 느껴지고 좋고.
밥도 뭐 많이 먹지도 않고 이제 옷 사는데 조금 돈을 쓰긴 하는데 그래도 요새는 막, 옷도 잘 안 사시죠? 요새는 옷을 불감 사느냐고 불감 사시죠.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권력도 취미가 없고 다 취미가 없었거든. 그리고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근데 요즘 해답을 찾은 느낌. 아, 해답이 뭐였어요? 해답이 내가 이렇게 세상에 그 영채님의 존재를 알리고 네. 그래서 그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 돈이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뭐 인기나 그런 걸 통해서 사랑받은 느낌을 올려서 그 사랑받은 느낌에 집착하면서 그게 나를 언젠가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길 잃은 아기들이 영채님 앞에 와서 산제사를 지내고 산제사가 뭐냐 성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너희를 산제사 지내라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제사 즉 이렇게 죽어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마음을 내 아프고 힘든 내 수치와 두려움을 이렇게 고백해서 에고의 소멸을 상징하는 거군요. 마음을 네. 죽이는 걸 의미하는 거 에고 죽이는 걸 그래서 그거를 죽이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왔구나.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냐 뭔 목표도 없어. 그렇다고 뭐 누가 나한테 뭐 보상을 해주고 뭐 잘해주고 이것도 없어.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이게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막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너무 좋고 아 이게 내가 나의 갈 길임을 너무나 사명으로 네. 이제는 뚜렷이 알고 있지. 네. 연예인들은 많은 인기를 받고 탑 스타가 되고 그 자리에서 뭔가 마음을 잘 처리해내지 못하면 혹은 다른 데서 사랑받을 수 있는 타겟층을 얻지 못하고 늙으면서 망가지거나 또 자살하거나 이럴 확률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네요. 그렇지. 지금 마음의 구조를 들었을 때 느낌이. 그렇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기나 큰 돈은 어떻게 보면 에고한테는 되게 좋지. 사랑받는 느낌을 일으켜서. 하지만 치명적인 독인 거야. 치명적인 독이래요. 왜냐하면 인기나 권력과 명예 전부 일시적인 거지. 네. 외부에서 공급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졌던 아기는 예를 들어 10억 가졌던 아기는 그만큼이 있어야 나는 사랑받는 느낌을 일으켜. 근데 갑자기 돈이 떨어져서 알거지가 돼. 그러면 죽고 싶은 거 사랑받는 느낌을 일으킬 수가 네. 없어. 그렇지만 거지로 살던 아기는 그날 동량 잘해서 1,000원짜리 하나 얻어서 깎아 하나 사 먹으면 사랑받는 느낌 쉽게 공급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인기도 마찬가지야. 네. 별도 집중 안 받고 살던 아기가 누구와 나한테 친절하기만 해도 행복하잖아. 그렇죠. 근데 인기는 워낙 이렇게 떠받들여 사니까 그게 떨어지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사랑받는 느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엄청 위험해지는 거지. 그럼 연예인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도 멋지게 잘 늙어가고 이런 분들은 뭔가 마음 공부를 자기 나름 했겠네요. 그러지 않으면 미쳐 죽을 텐데. 하게 되지. 하게 연예인 되는. 생활을 제대로 하면 하게 되지. 네. 왜냐면 거기서 다른 연예인들이 어떻게 살다 늙고 죽는지를 보면서 인기가 허망하다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인기에 의존하는 자기 애고를 많이 내려놓고 네. 그리고 뭔가 남의 인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을 내면서 자존감으로 사는 아가들 이런 아가들은 늙어서도 멋지게 늙고 오히려 그냥 자기만의 예술 세계로 들어갈 수 그렇지. 있겠네요. 그게 예술이니까 그렇지? 네. 예술 세계에서 연기하면서 거기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거기에 딸려가는 애고는 네. 이번에 그 무슨 외국에서 아카데미 무슨 여우 조연상 받은 그 연기자 같은 네. 경우에 남의 인기에 예, 박수 받는데 한 게 아니라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르네. 그렇지. 인기 자체를 예. 거기서 사랑받는 느낌을 안 받고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예. 먹기 살기 위해서 했고 그 의외로 솔직함이 오히려 그렇지. 건강한... 그리고 그 아기가 솔직할 수 있었던 건 사랑받고 싶은 애고가 너무 강하면 솔직할 수 없어. 가식을 떨 수밖에 예. 없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좋아할 말만 하고 이러는데 이야기 같은 경우 그냥 막 거침없이 했다는 네. 얘기는 별로 그걸 기대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인기에 의존하지 않았고 의존하지 않으니까 인기가 떨어져도 충격을 덜 받고 그렇네요. 그렇지. 그리고 내 자식만 잘 크면 되고 나는 내 연기를 하면서 그 연기를 할 때 올라오는 행복감이 있잖아. 네. 그거를 하니까 내 본업에 충실하고 살면 그렇게 흔들릴 일이 없지.
그렇군요. 어. 그렇네요. 본업에 충실 못하는. 본업에 충실. 그렇지. 본업에 충실 못하는 연예인은 봐라. 거기서 사랑받는 느낌을 못 느끼니까 딴 일을 짓을 해. 그럼 사업을 벌리고. 사업 벌리고. 그럼 거기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겠냐고. 자기 본업에서도 못 느끼는데. 네. 망하는 거지, 바로. 네. 아직 그 수행에 진입하지 못한 애고들에게 그나마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하는 직업 활동에서 뭔가 충실해. 충실한 거. 그렇지. 그게 그나마 차선책이네요.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게 되게 힘들어. 모든 애고는 만족함이 없이 네.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거기에 되게 감사를 느끼고 이렇게 거기서 사랑받는 느낌을 많이 얻으면서 사는 아기는 성공해. 그렇죠. 성공할 수밖에 없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좋아서 하니까 성공하죠. 그렇지. 근데 거기서 더 사랑받는 느낌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애고는 순식간에 일해버려. 내가 이제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어. 100만 원 받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100만 원 받을 때 너무 고맙고 기뻐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고 열심히 더 노력하고 하다 보면 진급도 하고 네. 출세하고 길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다고 애고는. 대번 비교해. 나 100만 원 받는데 친구가 200만 원 이러면서 자기 본업에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딴 회사로 이직할까? 두리번거려. 네. 그리고선 또 딴 회사로 이직을 했어. 거기서도 또 문제가 있거든. 이거 돈은 좀 받는데 힘이 든단 말이야. 네. 그럼 딴 아기는 쉽게 돈 버니까 아 그럼 쉬운 데로 갈까? 이렇게 자꾸 자기가 하는 일에 하는 현재 상황에 집중해서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찾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의식이 올라가면서 점점 현실이 바뀌고 행복한 현실로 바뀌어가는데 불만족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뺏으려고 그게 뺏는 애고야. 네. 그 외부에 뺏으려고. 네. 그래도 안 되면 회사일 힘드니까 연애질에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외유를 할 때 그럴 때 망하는 거지. 네. 삶이 그 도라고 하는 게 그거지. 이제 20대 혹은 30대 초반인 분들은 뭐 요새 시대가 좀 바뀌긴 했지만 직업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연애해서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사실 의식이 분산돼서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네. 것들을 의도한 대로 되더냐. 결혼해야지 해서 결혼이 딱 되고 일자리에 되냐. 그냥 네. 본래가 나한테 주어진 숙제 속에서 사랑받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 지극정성하면 그게 되는 거야. 지극정성으로 살다 보면 내 인연도 나타나고 결혼할 팔자면 사람도 사람이 오고 아니면 혼자 살고 아니면 혼자 자기 일하고 취미하면서 살고 뭔가 주어지는데 충실하면 올 거는 다 오게 돼 있는데 지금 정신이 산란해. 밖에를 막 봐. 그런데 내 앞에 떨어진 거에 집중하면 여기에 모든 보물이 있어. 이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인내심 갖고 꾸준히 발전해서 사업에 성공하려도 몇십 년을 키워야 되잖아. 그치? 네. 근데 그러진 않고 당장 뭔가 크게 하려고 욕심 부리면서 밖을 쳐다보고 막 허겁지겁 결혼해야지 돈도 많이 벌어야지 아파트는 있어 계속 여기에 집 하다 보면 재테크도 생각해야 되고 막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네.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집중.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명체 마을이 꽤 컸잖아. 그치? 수행자 제자들도 늘고 하지만 그런 거를 늘려야지 많이 막 제자를 키우고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 네. 그냥 내 마음만 보고 네. 그리고 나는 내 주위가 이래. 지역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한테 나는 사실은 스승 노릇한 지 지금 한 거의 10년 정도 돼. 한 6년 정도는 누가 나한테 스승이라고 나와 하지 말라고. 난 스승 자격이 없다 이러고 말았고 10년이 되나 안 되나 이래. 7, 8년? 근데 항상 이렇게 우리 아기들한테 그 스승 노릇하면서 늘 부끄러웠어. 내가 내 마음도 지금 내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고 내 아픔 수치도 제대로 못 느끼면서 이 아기들한테 이렇게 해주나 항상 그렇게 살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 내가 자격이 되면 알아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야 내가 왜 이거밖에 돈도 지금 한 푼도 없고 돈 닦았는데 지금 내가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월급은 이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내 월급이 요새 조금 급여가 높지 예전에는 사실은 진짜 작았거든. 그러니까 대기업 연봉 생각하면 진짜 콧 묻은 돈인데 하루 종일 일했거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뭐 청소도 하시고 주방일도 하시고 그래도 불만한 적이 없는 게 왜냐면 내 마음만 보고 구도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본분이 구도자야. 내 마음만 보고 그러면 늘 수치가 올라오고 부족함이 늘 보이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주시는 거야 본래가. 네. 그러니까 너희들처럼
이쁘고 귀여운 애기들이 또 와서 열심히 수행해주고 명체말 그냥 커지고 뭐 다 이렇게 되잖아. 네. 나도 이렇게 이제 좀씩 편해지고 이렇게 그건 알아서 밖에서 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내가 원하는데 아직 안 된 거 아 내가 부족하구나. 네. 아직 부족해서 내가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모든 애고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것보다 마음을 인정하고 그건 힘드니까 그거보다 허겁지겁 얻으려고 돌아다녀. 여자 찾고 남자 찾고 돈 찾고 더 인정받으려고 이게 뺏는 애고 자체인 거야 이게. 그냥 처져빠져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게 아니라 자기 본분을 잘 하는 거지. 자식 된 도리, 부모 된 도리, 직장에서 도리, 그치? 받는 거 말고 자기 도리를 잘하는가 보면 저절로 받게 돼 있어. 그렇잖아? 내가 잘하면 우리 사장님이 나 나간다고 할까 봐 돈 올려줄 거 뻔한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20대, 30대 초반 여러 가지 것들 다 신경 써야 되는 그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 다가온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라. 그렇지. 네, 그렇게 이해하겠네요. 부모님이 나한테 자식의 역할을 요구할 때는 짜증내지만 그거 응해주고 최선을 다하고 직장 상사가 요구할 때는 또 그거에 내 동료가 요구할 때는 그거에 최선을 네. 다하면서 하루하루 그 사랑받고 있는 그 느낌을 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다 보면 되게 힘들 거야. 그 지극정성 마음을 내는 게. 그렇죠. 그거를 누가 나한테 와서 해달라 해도 해줄 때 그치? 네. 그때 애고가 죽고 진짜 원하는 거가 저절로 오게 된다는 거. 그걸 가지려고 집착 좀 제발 내려놓으라는 거. 네. 그걸 얘기해주고 싶죠. 그렇네요. 명체마을 와서 저도 그런 삶의 가이드라인을 배운 느낌이 드네요. 뭐 40대가 돼서 아 맞아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어찌됐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10대 20대 30대가 그렇게 살면 그들의 미래는 참 아름답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막 집착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 뺏는 애고가 막 성공을 할지라도 반드시 필패야 마지막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겨. 인기인이 막 그 인기 얻으려고 막 올라갔다가 인기가 엄청 커졌는데 어느 날 반드시 가게 돼 있거든, 온 거는. 추락하면 그때 그 아픔과 사랑받는 느낌을 찾아 헤매느라고 마약도 하고 인기 대신에 술 먹고 타락하고 막 피폐한 성관계를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중해야 돼. 사랑받는 그 마음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면 안 된다. 헤매니까 결국 해가 망신하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받는 느낌에 휘둘리지 않을 때는 그게 도인이고 진정한 그때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움직이지 않아.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게 되고 반드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성공해도 되게 안정적이고 떨어지지 않고 괴롭지 않아 마음이. 네. 근데 지금 바닥에 있든 성공한 위치에 있든 막 그 집착하면서 막 그 사랑받는 느낌 막 그 돈과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뭔 그거를 막 붙잡고 있는 애고는 너무 괴롭지. 성공했어도 괴롭고 언제가 떨어질 것이고 그때 네. 얼마나 무섭겠어. 네.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 네. 그거 얼마나 괴로워. 이거 계속 턱걸이 하는데. 맞아요. 저는 뭐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하고 이런 경험은 아니었지만 이제 뭐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나서 사법고시 다들 친구들 이제 준비할 때 저는 그걸 친구들보다 빨리 이제 포기를 했죠. 법학 공부가 영 안 되더라고요. 머리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막. 근데 그걸 내려놨을 때 그 경쟁의 피라미드에서 이제 벗어난 거잖아요. 물론 사실 어찌 보면 스스로 퇴출된 것이기도 한데 그때 제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좋겠다. 너는 이제 여기서 벗어났구나. 근데 걔네들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집에서 그걸 원하고.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좋겠다 하면서 못하는 그 애고가 네. 얼마나 그게 두려운 거야. 아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 친구들 그 반응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진짜 IQ가 높거든요. 막 법대 애들 실제 공부도 잘하고 저는 아 법학 공부가 진짜 문제는 공부와 관련해서 방전이 되니까 힘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가면서도 어쩌면 저보다도 더 괴로운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공부를 통해서 이제 느꼈어야 했으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딸려가는데
니를 보면서 야 용감하다 그 느낌을 네. 어떻게 버릴까? 에고는 죽음이거든. 그거 네. 그 느낌을 못 느끼고 버린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너 용감하다. 그리고 또 엄청 편하겠다. 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턱걸이하고 애쓰고 있는 네. 거지 계속.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들 이제 뭐 부장 판사 되고 막 이렇게 잘 나가요. 그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오 이 친구 이제 와 이러고 있는데 그 얼굴이 이제 사진도 나오니까 보면 대학 때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지. 다 찌들어서 네. 애고가 되게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막 죽지 못해 살고 막 근데 겉으로 포장하고 애쓰면서 난 이런 그 뒤에 숨어있는 거지 가면 뒤에 네. 애고의 가면 뒤에 근데 저는 그때 포기하는 게 그 용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괴로워서 포기했기 때문에 전혀 안 힘들었어요 포기할 때 내가 보기에 영채님이 너는 네. 그렇게 괴롭게 해서 네. 일로 와야지 좀 안 괴로웠으면 너는 계속 달렸을 거야 그랬을 거예요 네. 그 목표 세우고 성취하고 목표 세우고 성취하고 그 맛에 이제 청소년기를 다 보냈으니까 아유 뱀파이어 얘기로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걸 잘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정리가 됩니다 아 근데 뱀파이어가 바로 그거잖아 사랑받고 네. 싶은 그 욕구를 자기가 충족 못해서 네. 남한테 그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달라고 하는 네. 괴롭히는 미움의 애고 빨아먹는 애고 후필기 네. 이런 만큼 그러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겠지 네. 뱀파이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잘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우리 여기 수고하셨습니다